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인 딱새우에 대해서 제가 여러가지 사항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딱새우 까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제주도 동문시장에 왔을 때 딱새우회를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때 딱새우회 신선한 거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저희가 이 딱새우 큰 사이즈를 이용해서 딱새우 버터구이를 해서 먹어볼 겁니다. 자, 요 제품은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통딱새우고요. 통딱새우 중에서도 대사이즈입니다. 1kg에 30마리 내외가 들어가 있는 통딱새우입니다. 자, 요거를 먼저 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동을 하실 때 그냥 수돗물로 해동을 하셔도 되지만 염수해동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얘네가 어쨌든 바다에 사는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염수해동을 하게 되면 좀 더 육질이 탄탄하고요, 해동도 빨리 됩니다. 염수해동할 때는요, 여기에 물을 받고요, 한 숟가락으로 한 두 수저 정도만 넣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적당량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동을 하실 때 이렇게 하나씩 다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시간이 대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물에 담가 놓으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몸이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이죠? 이렇게 되면 해동은 끝난 겁니다. 네. 이제 바로 이제 한번 까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머리를 뗄 건데요. 머리는 이제 옆쪽으로 꺾어주면 됩니다. 자, 손은 엄지랑 검지를 이용해서 머리 여기 옆을 잡아주시고요. 네, 똑같이 오른손도 엄지랑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옆으로 한번 꺾어주고요,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꺾어줍니다.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제 머리 안에는 이렇게 내장이, 맛있는 내장이 있습니다. 내장입니다. 내장은 되도록이면 빼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뭐 회로 드시던가 할 때 까는 방법은, 자, 마디를 보시면요, 여기 첫 번째 마디 보이시죠? 이거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마디가 있는데, 두 번째 마디에 똑같이 엄지랑 검지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마디에 엄지랑 검지를 잡으세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중지, 이 중지를 이용해서 요 밑쪽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밑쪽,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시가 있어서 작업하실 때 꼭 맨손으로 하지 마시고요, 고무장갑이나 면장갑을 껴서 꼭 하시면 다칠 염려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면을 봤을 때 여기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보이세요? 이 옆쪽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손이 안 닿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잡고 중지로 여기 안쪽 바닥면을 잡으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날카로운 부분에 손이 안 닿거든요. 네. 요 자세가 중요하고, 요 자세에서 똑같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엄지를 꽉 잡아주시고 이렇게 옆으로 꺾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로도 이렇게 꺾어주면 껍질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똑같이 오른손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벗겨내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이 앞부분이 머릿속에 있었던 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앞부분은 어쨌거나 내장의 색을 살짝 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약간 누런색이죠. 누런색 잡혀요?
약간 앞쪽이 누런색으로 잡힙니다. 그죠? 근데 이 누런색은 사실 내장에 붙어있던 살이라서 이거 좀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딱새우가 이제 산란기에 접어들면 이 머리 안쪽에 그 정소 또는 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장 안에 파란색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살색살이 파랗게 돼요. 그래서 파라면 파래서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전혀 이상이 없는 거고, 산란기 때는 그런 색을 띱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살이 색깔이 이상하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원래 내장에 붙어 있어서 산란기에는 파란색, 평상시에는 녹진한 누런색이 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꺾어주시고요. 이렇게 꺾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마디 잡고, 세 번째 마디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어주시면 쑥 빠집니다. 저는 굉장히 쉽게 하는 것 같지만 한번 해보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굉장히 쉽게 벗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했는데, 아까 처음에는 내장이 같이 딸려 나왔죠. 근데 이 두 번째에서는 내장이 안에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안에 내장이 있죠. 보이시죠? 그래서 요 내장은요, 장갑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를 쏙 빼면 빼져요. 이렇게 쑥 이렇게 내장을 꼭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내장은요, 드셔도 상관없는데 식감이 약간 질겅질겅 좀 질긴 식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드럽고 녹진한 딱새우를 드셨을 때 식감이 느껴지면 조금 불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내장은 꼭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앞쪽에 약간 누렇죠? 그래서 내장의 색깔을 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딱새우 까는 법은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 딱새우 간장 덮밥이나 딱새우 장을 먹을 때 보면 머리는 그대로 살아있고 뒤에 이제 살이 다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거를 어떻게 까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머리는 그대로 두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뒷부분 먼저 깝니다. 뒷부분에서 이제 꼬리, 이제 꼬리 마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마디, 그 다음 세 번째 마디까지. 자, 이렇게 세 번째 마디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잡는 방법을 씁니다. 이 상태에서 꼬리 부분만 먼저 이렇게 톡, 톡. 아유, 잘 안 됐네. 자, 이렇게 까주시면 뒤에 부분이 이렇게 쓱 나와요. 쓱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 살짝 빼고 남은 세 번째 마디도 이렇게 쑥 쓱 빼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머리랑 첫 번째 마디 있죠? 요 부분까지 남겨주시고 이 두 번째 마디를 잡아줍니다. 여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힘 조절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꺾을 때는 살짝 옆으로 돌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쑥 나옵니다.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비주얼이죠. 이제 보통 업소들에서는 이렇게 깝니다. 왜냐면 이 머리도 간장에 배면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 방법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내장이 들어 있겠죠. 이 내장 떼는 법은 여기 보일 거예요. 살짝 이렇게 내장이 있는데요, 요 윗마디에 이쑤시개 같은 거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 저희는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쑤시개 같은 걸로 찔러서 이렇게 쑥 들어올리면 쑥 빠집니다. 쑥 이렇게 빠집니다. 자, 이렇게 까는 방법 두 가지, 까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굳이 저희 가게에 안 오시더라도 딱새우 회를 어떻게 하면 신선한 걸 고르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르는 방법 첫 번째, 꼬리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꼬리, 딱새우 같은 갑각류, 새우도 마찬가지고 꽃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갑각류에는 티로시아닌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게 티로시아제라는 효소랑 만나면서 신선도가 떨어지면 흑변이 일어나요. 쉽게 말해서 거뭇거뭇해진다는 말입니다. 자, 신선도가 조금 떨어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이렇게 거뭇거뭇해져요. 보이시죠? 거뭇거뭇. 자,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확실히 티가 나죠. 이렇게 꼬리를 정확히 봤을 때 꼬리가 거뭇거뭇해진다? 그러면 그 딱새우는 피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딱새우 까진 살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빨간색 줄무늬를 봐야 되는 겁니다. 빨간색 줄무늬. 지금 보시면 빨간색 줄무늬들이 선명하죠. 요 정도면 사실 선명한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이. 시중에 판매되는 딱새우 회를 봤을 때 이 빨간색 선명한 무늬가 없는 제품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게 왜 사라지냐면요, 딱새우를 까잖아요. 저희는 지금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바로 깠죠. 바로 까서 바로 먹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를 까고 이거를 살균한다는 목적으로 얼음물이나 소금물에 엄청 씻어요. 잠깐 씻으면 괜찮아요. 근데 엄청 씻습니다. 엄청 씻게 되고 막 이렇게 주무르듯이 빠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알아서 막 마찰이 일어나면서 빨간색 줄무늬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딱 봤을 때 그냥 하얘요. 하얀 살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신선도가 떨어진 겁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꼬리가 빨갛고 선명한 걸 사라. 자, 두 번째는 살에 빨간색 줄무늬가 있는 거를 골라라. 자, 이제 딱새우 버터구이를 해볼 생각인데요. 딱새우는 저희가 새우라고 부르지만 이제 해외 그리고 이제 표준 학명은 레드 밴디드 랍스터입니다. 사이즈가 작지만 얘도 랍스터예요. 랍스터는 저희가 어떻게 먹냐면 버터구이, 치즈구이를 많이 해서 먹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버터구이를 하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손질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머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쑥 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머리를 땄죠. 가운데 놓으시고요. 이렇게 하고 손으로 쳐주면 이렇게 절반이 잘립니다. 절반이 잘리면 내장이 보일 거예요. 내장은 샥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딱새우 버터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향이 그 버터향이랑 딱새우의 그 약간 달달하고 녹진한 그 향이 같이 섞여서 올라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후추향도 살짝 나는 게 아주 군침이 돕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톡 이렇게 나와요. 바로 먹음직스럽죠. 한번 먹어볼게요. 와, 맛있다.
그 살짝 소금 간을 했지만 소금은 많이 안 뿌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딱새우가 어쨌거나 바다에 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뭐 물로 씻지 않아서 그냥 오로지 해동만 했잖아요, 물에다가. 그래서 요 안에 적당한 간이 남아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딱새우 회나 딱새우 뭐 먹을 때 드시기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자, 요렇게 나왔을 때 딱새우 회도 포함입니다. 딱새우 회도 이거를 잘못 드시면요, 드시는 방법을 모르게 되면 요 윗부분만 똑 끊어져서 요 안쪽에 있는 거를 젓가락으로만 후벼 파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진짜 맛있게 드시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드시냐면 요 뒤에 보면 꼬리 마디에 요 부분이 있어요. 약간 볼록한 부분을 엄지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줘요. 엄지로 잘라줍니다. 그럼 여기가 딱 끊겨요. 이 상태에서 요거를 쏙 빨아들이면 끝까지 나와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딱새우 고르는 팁을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이 팁들을 이용해서 제주도에 놀러 왔을 때 꼭 성공적인 딱새우 회를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다파다TV 철웅입니다. 저희가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영상을 업로드를 할 텐데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요 상품을 드릴 겁니다. 제주도 통딱새우 제품인데요, 크기가 아주 커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Thank you.